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작가가 발표한 새로운 소설이 미국 현지 네티즌들과 BTS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인기 작가인 크리스토퍼 존 팔리가 2022년 새해를 기념하는 소설을 발표했다고 보도하는데요. 크리스토퍼 존 팔리는 킹스턴 등 수많은 인기 소설들을 발표해온 미국의 인기 작가 겸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존 팔리가 발표한 새 소설의 제목이 공개되자 미국 현지 수많은 네티즌들과 BTS 팬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존 팔리가 발표한 새 소설의 제목은 바로 제로 어클락이라고 합니다. 제로 어클락은 지난 2020년 2월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날 미국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존 팔리는 새 소설의 제목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로 어클락에서 따온 것이라고 밝혀서 BTS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로 어클락은 BTS의 노래입니다. 모든 일이 최악일 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정말 죽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2시는 바로 0시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 최악의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BTS가 제로 어클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목을 제로 어클락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작가가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를 모티브로 한 소설을 발표하였다는 소식에 미국의 수많은 네티즌들과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